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카니발 풀체인지 모델의 고속도로 시승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연비주행을 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했을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대기아 2.2 디젤 엔진의 연비는 확실히 기존 카니발에 비해 엔진은 조용해졌는데 또 연비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비 리뷰를 두 차례로 해볼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그 고속주행 그리고 연비주행 하지 않은 연비, 그리고 두 번째 연비주행 리뷰는 연비주행을 했을 때 연비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카니발을 타고 가는 중이라 그런지 도로에 카니발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이 단일 모델로 시장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아주 효자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금액도 크기 때문에 카니발은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성공이 기아의 성공이다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기아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바로 소렌토보다도 K7보다도 더 잘 팔리는 모델이 바로 이 카니발이거든요. 현재 카니발이 가장 대기 기간도 깁니다. 뭐 신차라서 그런 건 아니고 셀토스의 경우가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의 세 번째 판매율이 많은 차거든요. 셀토스가 지금 한 8주에서 7주 정도 납기가 걸린다 그러고 그 다음 소렌토고 그 다음이 카니발. 그러니까 카니발이 가장 잘 팔리고 있긴 합니다. 카니발은 이제 한 3개월 이상 소유가 된다고 하니 고민 중이신 분들 미리 서로 서두르시길 바라고요. 차가 신차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약 120km 정도를 타봤습니다. 정말 고속주행으로 했고 차선 변경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고속주행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이 카니발에 원래 롤이 없었나요? 제가 카니발 주행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원래 카니발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몰라서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정도의 차체 크기라면 원래도 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롤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체 크기도 아니고 벤타입이라서 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롤이 전혀 없더라고요. 롤이 전혀 없어서 뭐 이 육중한 차를 가지고 막 스포티한 주행은 불가능했지만 막 그렇게 날렵하고 스포티한 주행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은 충분히 달리고 급정거를 하더라도 막 차가 휘청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내가 뭐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에도 롤이 전혀 없어서 진짜 이 X세대뿐만 아니라 Y세대, Z세대가 이 도로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크게 잘 못 느낄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 상황이나 물론 이 노면 상황에 대해서는 Y세대와 Z세대에도 다 전달은 돼요. 이 휠도 19인치고 그렇기 때문에 노면 상황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달은 돼요. 엉덩이로 전달은 다 됩니다. 막 그 에어서스 달린 차들이나 그런 뭐 버스들처럼 크게 나한테 안 오진 않아요. 확실히 오긴 오는데 노면 상황 말고 도로 상황, 내가 급정거를 하던가 차선 변경을 하던가 과속을 하던가 갑자기 뭐 급브레이크를 밟던가 이런 상황들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에게도 크게 오진 않는다는 점, 카니발이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 뭐 그런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사항은 뭐 솔직히 카니발의 편의사항은 뭐 할 말 없죠. 너무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1열뿐만 아니라 2열, 3열, 2열에 통풍 시트도 있고요. 3열에 USB 충전 단자,
우리 Z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USB 충전 단자가 2열에도 굉장히 많고, Z세대는 뭐 스마트폰 충전뿐만 아니라 뭐 드론, 뭐 노트북, 아이패드 등 이제 USB 충전으로 조금 불가능한 것들도 이 여기 바로 여기 바로 굉장히 편한 여기에 220V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행 중에도 그런 이제 PD 충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 Z세대들은 또 그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민한 Z세대들을 배려한 이 승차감과, 물론 노면 상황은 좀 전달은 되긴 되는데 이 도로 상황이 전달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도로 상황은, 노면 상황은 우리가 Z세대들도 이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도로 상황은 이해를 안 되고 또 예민하게 뭐 짜증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원차로도 많이 이용되는 이 카니발, 학원차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단체적인 차들에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런 카니발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소양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세대를 거듭될수록 더 좋아졌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없던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로 우리 프락셀 밟으면서 이런 나갈, 프락셀을 밟으면서 나아갈 때 패들 시프트로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는 구간들에서, 구간들 전에 어쨌든 최대 토크는 1800, 900에서 나오잖아요. 2000 미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미리미리 변속도 할 수 있어서 고속도로에서도 가다서다 조금 그 앞차들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드시프트가. 그리고 현 모델은 플레어 레드 외장 컬러에 실내는 새들 브라운입니다. 새들 브라운에 옵션은 크레일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 옵션,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YG가 포함된 옵션으로, 이제 썬루프는 옵션이 빠졌어요. 썬루프가 이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에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 썬루프 옵션은 빠진 모델입니다. 썬루프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풍절음은 이제 루프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조금 더 조용한 것 같고요. 고속에서도 지금 뭐 그런 풍절음이라고 할 만한 소음들은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확실히 풍절음이 없지는 않은데, 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진 않으니까요. 100km에서 보면 터널 안에서도 지금처럼 100km 구간에서는 풍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너링도 이동치에 이 정도 코너링이면 나이스하죠. 연비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속주행을 했는데, 굉장히 고속주행을 한 결과가 8km.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이 수치만 놓고, 8km라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아, 연비 왜 이러냐? 이러실 텐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연비 정말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똑같은 구간에서 똑같이 시승을 했을 때 연비가 7km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더 무겁고 더 크고 더 공기 저항 많고 넓으니까, 그렇죠. 물론 디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정말 좋은 거고요. 이 카니발 2.2 디젤도 연비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차가 안 나가지도 않아. 엄청 잘 나갑니다, 차. 정말 잘 나가는데 연비도 정말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니까 연비가 그만큼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차가 안 나가면 연비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더 밟게 되니까. 근데 카니발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고속주행을 했을 때 8km의 연비는 굉장히 잘 나오는 연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신형 카니발 2.2 디젤의 고속도로 시승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네.
이제 이어지는 일상 시승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